자동차를 사기 원하세요? 주택 구입에 꿈이 있으신가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크레딧 스코어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기 크레딧 리페어 보스에서 여러분의 크레딧 스코어를 교정해드립니다. 600점과 700점, 여러분의 미래가 바뀝니다. 지금 206-321-7404로 전화하셔서 크레딧 문제를 해결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워싱턴주 환경부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이진태입니다. 저는 이곳 KBS와 TV를 통해서 미국 취업 이야기 시즌 3, 나는 미국에서 1억 더 번다 라는 코너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2주 동안 그 영어에 대한 방송이 나가고 또 여러분들 많은 응원과 성원 또 댓글로 달아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영어 편을 끝으로 미국 취업 그 준비편을 모두 마쳤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순서가 미국 취업 준비편, 첫 번째 준비편, 두 번째는 실전편, 그리고 세 번째 완성편으로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편을 이제 마치셨고,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편에 들어갈 텐데요. 먼저, 그 지난 시간에 제가 영어를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하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첫 번째, 여러분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데 영어를 잘하기 위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제가 말씀드렸죠. 먼저 귀를 뚫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들리면 상대방이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내가 아무리 의사표현을 잘한다 그래도 알아들을 수가 없으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귀를 뚫으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꾸준하게 하루에 정말 뭐 10분, 20분이라도 매일매일 들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 어떤 채널 유튜브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영어를 라디오가 됐든 뭐 어떤 리소스를 이용해서라도 항상 그 영어를 하루에 정말 뭐 10분, 15분이라도 꾸준히 들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 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렇게 꾸준하게 들으시다 보면 정말 습관처럼 밥 먹듯이 매일매일 듣다 보면 그 본인도 모르게 귀가 이렇게 서서히 뚫립니다. 그리고 언젠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선명하게 딱 들려오는 날이 올 건데요. 그런 체험을 여러분들도 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 보케뷰러리. 일단 단어를 최대한 많이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랬죠. 그 표현하는 익스프레션이 다 그 적재적소에 쓰는 단어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 못하시는 저도 잘 못하는데 분들 그 특징이 항상 쓰는 단어만 쓰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영어가 절대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그 보케뷸러리를 단어를 그 처절하게 외우셔야 돼요. 정말 하루에 뭐 몇 개라도 그 고수도판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그 피를 긁어모으는 심정으로 하나씩 긁어모아서 단어를 최대한 많이 가지고 계셔야 풍부한 그 표현력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은 그 유튜브. 요즘 인터넷 세상이니까 유튜브를 최대한 활용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워낙 그 리소스들이 많아요. 좋은 자료들이 보시면 별의별 뭐 방법들 뭐 나와 있는 유튜브 채널들이 많은데 인기 있는 것들도 많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재미가 있어야 된다. 영어를 잘하려면 꾸준하게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이게 재미가 없으면 뭐든지 뭐 노잼이다. 그러면 오래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본인이 자기 취향에 가장 맞는 그 본인의 그 코드가 맞는 그런 유튜브 채널을 발견을 하셔가지고 꾸준하게 정말 진행을 하시면 제 경험의 기준으로 하면 골든타임이 딱 1년이에요. 1년. 그러니까 1년만 정말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1년만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이렇게 열심히 영어를 연습을 하시면 영어 때문에 나중에 미국에 취업을 못한다거나 아니면 미국에 취업해서도 내가 영어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여러분들 그 오늘부터라도 다시 계획을 잘 세우셔서 1년 동안 영어에 매진하시기를 응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동안 제가 준비편에서 말씀드렸던 거를 기본으로 해서 실전편으로 넘어갈 텐데요. 그 실전편에서 미국 취업 실전편의 첫 걸음인 그 채용 정보 수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그 어떤 분야에 취업을 할지 각자 전공 분야가 다 다르실 텐데 그 취업 분야와 그리고 그 잡 타이틀 어떤 포지션 그리고 어떤 지역 내가 어디에 취업을 하고 싶다 이 광활한 미국 땅에 그 선호하시는 지역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채용 정보를 수집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일명 잡서치를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그랬고 좀 막막해요.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뭐 감이 없죠. 이 넓은 미국 땅에 내가 과연 어디 가서 어떻게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정말 그 불투명한 미래가 막막한데요. 그 일단 목표를 정하셔야 되는 게 자료 조사는 최대한 충분하게 많이 하셔서 그 본인, 여러분 본인하고 딱 맞는 각자의 딱 맞는 그 최적의 회사를 발견을 하셔야 돼요. 일단 그 방법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가. 그 인터넷이죠. 그러니까 인터넷에 요즘 보면 워낙 좋은 자료들이 다 있으니까 목표를 정하실 때 그 남들이 선호하는 회사가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회사를 찾아야겠다라는 목표를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대기업들을 일반적으로 많이들 선호하시는데 그 지난 제가 3편이었죠. 3편에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뭐 이름만 들어도 다들 아는 뭐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구글 이런 그 글로벌 정말 뭐 대기업이라고 하기도 그렇죠. 그런 회사들은 그야말로 뭐 공용 기업인데요. 제가 지난 말씀드렸듯이 뭐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하면 대한민국 1년 예산에 막 정말 3년치, 4년치에 해당하는 그런 규모의 어마어마한 회사들이죠. 누구나 다 그런 회사들을 가고 싶어 합니다. 뭐 드림잡이라고 해서 꿈의 직장들이죠.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목표로들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면 그렇게 처음부터 그런 좋은 회사들에서 어서 옵쇼 하고 받아주면 금상첨화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의 목표는 그런 남들이 막 그렇게 선호하는 어떤 대기업 이름만 들어도 딱 아는 그런 회사의 목표를 잡으시면 안 되고요.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 그리고 내가 정말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잡서치를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뭐 동네 뭐 로컬 업체라든지 이런 데가 많은데요. 우리가 들어본 회사들보다 못 들어본 회사가 훨씬 많아요. 미국에는. 그런 회사들이 물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기업이나 그런 글로벌 컴퍼니들에 비해서 뭐 셀러리라든지 아니면 뭐 베네핏든 그 복리후생 그런 게 물론 그런 회사들에 비해서는 좋지 않겠지만 일단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미국 취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미국 시장에 이 전 마켓에 발을 들여놓는 거 일단은 발을 담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발을 내딛으시고 들어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경력을 쌓아가시면서 미국에서는 이 잡 그러니까 트랜스퍼하는 다른 회사로 옮기고 하는 게 굉장히 자유로워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많이 뭐 눈치 보고 이런 것도 없고요. 본인이 커리어 디벨롭먼트을 위해서 언제든지 일을 하다가 다른 데서 뭐 더 좋은 오퍼가 있거나 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 옮겨 다니는 걸 아주 자유롭게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발을 들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을 들이셔서 경력을 좀 쌓으셔야 돼요. 내가 미국에서 경력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은 처음부터 그런 뭐 대기업 글로벌 컴퍼니를 목표로 하시면 안 되고 정말 내가 딱 갈 수 있는 나를 필요로 하는 또 내 현재 상황에 가장 적합한 그런 회사들을 열심히 서치를 하셔가지고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럼 대기업 자체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냐, 내 포기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찾아보시면 그런 정말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만한 그 유수의 기업들에서 일하는 한국인들 정말 많아요. 찾아보시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그만큼 승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데를 들어가는 건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현실적인 방안에서 열심히 잡서치를 시작하자 하는 말씀이 드리는 거고요. 물론 뭐 처음부터 그렇게 홈런 딱 때리면 좋지만 일단 안타라도 때려서 일루라도 살아서 나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생각하실 게 많은데 뭐 혼자 몸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결혼까지 해서 아이까지 있다. 그럼 이 취업을 할 때 고려할 사항들이 많죠. 또 지역을 정할 때도 여러 가지 또 따져야 되는 것들이 많고. 그래서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씩 선정을 하셔가지고 일단 지역을 먼저 선정을 하시고요. 몇 군데로 내가 요 동네 요 동네 왜냐하면 이 광활한 50개 주를 다 검사를 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가고 싶은 뭐 동부가 됐건 서부가 됐건 어떤 특정 지역을 몇 군데를 지정하시고 본인의 전공에 맞는 그 포지션 잡 타이틀을 그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서 이제 잡서치를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지난 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회사들이 있어요. 그 취업 을 하기 위해서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채용 정보 전문 그 웹사이트들이 있는데 뭐 인디드.com이라든지 아니면 뭐 몬스터 그리고 뭐 그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글래스도어 같은 그런 유명한 웹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웹사이트들 위주로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채용 정보들을 하나씩 수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실무 경험인데요. 이 실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큰 걱정이 없지만 또 실무 경력이 전혀 없는 예를 들면 뭐 지금 현재 미국에 유학 가서 유학을 하고 있는 유학생이랄지
이렇게 초짜들이죠, 한마디로. 엔트리 레벨이라고 하는 신입직. 그 신입직들의 경우에는 그 경력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막막한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분들께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일단 인턴십을 먼저 도전해보자는 겁니다. 실무 경력이 없다면 일단 인턴십을 통해서 뭐 짧게 정말 뭐 두 달, 세 달이라도 한번 발을 들여서 내가 이 학교에서 공부만 한 게 아니라 이 실무 사회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같이 호흡을 좀 해보고 맛을 좀 봤다 하는 거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실무 경력이 전혀 없는 유학생들 뭐 이런 경우라면 인턴십을 도전하면 되는데요. 그 회사들도 보면 미국에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인턴십을 많이 뽑아요. 왜냐면 일단 직원을 채용했을 때 보통 그 트레이닝이나 이런 걸 위해서 시간이나 뭐 노력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풀타임으로 바로 처음부터 채용을 해버리면 인턴십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파트타임이고 그 정직이 아니죠. 임시직으로 뭐 여름방학 같은 경우 이럴 때 한 세 달 정도 그렇게 채용을 해가지고 잠깐 이렇게 뭐 훈련을 시키거나 아니면 같이 도와달라고 해서 일을 시키고 끝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크게 뭐 비용이나 그런 게 많이 부담이 없죠. 일반적으로 정직원을 뽑는 경우보다. 그래서 미국 회사들은 상당히 그 인턴십을 많이 뽑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도 보면 이렇게 인턴십하고 하는 경우 제가 봤는데 미국처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그 취업난이 많이 심각하고요, 한국은. 그리고 또 뭐 그런 기회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렇게 보면 좀 안타까운 게 본인 전공이랑 정말 전혀 상관없는 뭐 다른 아르바이트 같은 알바 같은 거 많이 하면서 그런 분위기인데요. 미국 학생들은 제가 이렇게 대학에서 쭉 보면 정말 그 졸업하기 전에 인턴십을 한두 번씩 다 하려고 다들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미국 학제 시스템은 뭐 쿼러제냐 시메스터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겨울방학은 짧은데요. 여름방학이 뭐 한 3개월 이렇게 넘기 때문에 여름방학에 많이들 인턴십을 하죠. 그리고 뭐 졸업반 같은 경우 시니어 되면 이제 학기 중에도 파트타임으로 계속 인턴십을 하면서 경력을 쌓고 돈도 벌고 뭐 그런 기회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미국 취업을 위해서는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좀 경력이 있으신 게 필요해요. 만약에 경력이 내가 전혀 없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라도 만약에 내 경력이 좀 없는 경우에는 먼저 인턴십을 먼저 한번 찾아보고 인턴십이라도 고려를 하셔가지고 일단은 어느 정도라도 실무 경험을 쌓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인턴으로 이렇게 일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인턴십 하는 친구들 보면 직원들이 그 비공식적으로 말을 안 하는데 그 인턴십을 하는 동안 그 학생들을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그 담당 매니저는 뭐 물론이고요.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인턴으로 들어온 친구들을 암암리에 평가를 해서 만약에 이 친구가 근면 성실하고 뭐 빠릿빠릿하게 일 잘한다 싶으면 먼저 오퍼를 해요. 그러니까 졸업하고 너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 회사 와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인턴 기간 동안 좋은 인맥을 쌓아가지고 졸업과 동시에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는 풀타임으로 그런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턴십이 정말 좋은 찬스가 되겠고요. 인턴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 그 인턴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돈을 많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뭐 최저 미니멈만 주는 경우가 많아요. 돈보다는 내가 경력을 쌓기 위해서 일단 발을 담그기 위해서 실무 세계에 도전을 한다. 그런 겸손한 자세로 이제 들어오시면 반드시 향후 취업을 하실 때 풀타임으로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고요. 그러면 뭐 인턴십이 됐건 뭐 풀타임이 됐건 그럼 정보를 어떻게 찾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인터넷 웹사이트들, 정말 인터넷 하나면 요즘은 못할 게 없는 이 세상이죠. 인터넷이 정말 이 지구촌을 하나로 묶었기 때문에 인터넷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는데요. 태평양 건너 이렇게 한국에 계신 분들, 뭐 미국이 까마득히 멀게만 느껴지겠지만 인터넷 하나만 있으면 그냥 뭐 바로 옆 동네 개념입니다. 한국에서 검색을 하시나 미국에서 검색을 하나 똑같은 결과를 얻는 거고요. 또 이렇게 회사를 찾으셔가지고 인터뷰 이제 어플라이를 하시고 또 인터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모든 과정들이 다 인터넷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히나 뭐 요즘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터넷 이 온라인이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굳이 내가 뭐 한국에 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고민하실 필요 없고 인터넷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게 다 가능한 시대니까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시면 되고, 뭐 요즘은 온라인으로 저도 지금 1년 넘게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불가능한 게 없더라고요. 모든 업무가 다 가능하고 뭐 회의 같은 경우도 뭐 화상 미팅 그런 워낙 프로그램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 화상으로 다 회의도 가능하고요. 특히나 이런 대기업 같은 경우들 뭐 IT 이런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쪽 시애틀 지역에 많이 계신데 대부분 재택근무들 하세요. 보면 왜냐면 이제 그런 대기업들 보면 다운타운 이런데
그 회사 빌딩 오피스들 리스해가지고 그 렌탈하고 할 때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대부분 집에서 출근 안 하고 집에서 이제 재택근무를 하니까 그런 오피스 같은 경우를 더 축소시킬 수 있고 그런 비용이 많이 세이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정말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도 이 코로나가 끝나도 인터넷으로 이용한 온라인으로 뭐 재택근무라든지 그런 게 이제 계속 오래 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이트, 그 취업 전문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인디드 아니면 뭐 몬스터.com, 뭐 글래스도어 이런 데서 이렇게 계속 검색을 하시면 되고, 아, 또 다른 게 하나가 좋은 게 링크드인이죠. 그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링크드인이 보시면 그 개인 SNS처럼 소셜 미디어 사이트이긴 하지만 이 채용 정보, 구인 구직과 연결이 돼 있어서 정말 수많은 전문가들을 아주 쉽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이죠. 링크드인 상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링크드인에 들어가셔가지고 잘 활용을 하시면 자기 전문 분야의 정말 그런 대가들, 그런 분들과 직접 소통을 하실 수도 있고요. 뭐 간혹 가다 보면 링크드인 상에서 심도 있는 어떤 그런 디스커션이 이루어지는 것도 많이 봐요. 그만큼 링크드인을 활용을 많이 하시는 게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찾기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링크드인 상에서 보면은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활발하게 링크드인으로 취업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 링크드인을 통해서 취업한 사례들이 많아요. 그 본인 뭐 어떤 프로필이나 그런 거를 이렇게 잘 정리해서 올려놓으시면 그런 뭐 리크루터라든지 뭐 구인구직 하시는 분들, 뭐 헤드헌터들 많죠, 미국에. 연락이 옵니다, 한 번씩. 그 연락이 와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뭐 이렇게 자기 관심 있는 회사 그런 쪽으로 연락이 되고요. 그리고 또 알람 기능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웹사이트들도 대부분 알람 기능이 있고 링크드인도 있는데 내가 관심 있는 지역 그리고 이제 관심 있는 타이틀 포지션을 이렇게 몇 군데 키워드로 설정을 해놓으시면 새로운 정보 이렇게 딱 떴을 때 바로 이메일로 연락이 오거든요. 그럼 제가 뭐 매일매일 본인이 이렇게 확인을 안 해도 그 정보를 바로 이렇게 업데이트 된 정보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요즘은 말씀드린 그런 채용 정보 그런 웹사이트들이나 링크드인과 같은 그런 워낙 좋은 리소스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채용 정보를 하나씩 검색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또 만약에 이게 미국에 지금 현재 와서 공부하고 계시는 유학생이다. 유학생 같은 경우면 그 대학에서 거의 뭐 모든 대학에 다 있죠. 그 잡페어 같은 게 있어요. 학교에 보면. 그러니까 뭐 취업 박람회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잡페어가 있어 가지고 실제 그 학교를 졸업한 어떤 뭐 동문이라든지 알럼나이가 되겠죠? 아니면 뭐 그 채용을 담당하는 채용 담당자들, 그 HR, 휴먼 리소스 그런 담당자들이 직접 학교에 찾아와가지고 좌페어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뽑기 위해서 필요한 학생을 뽑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좌페어를 통해서 뭐 인턴이라든지 풀타임으로 가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어요. 요즘은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물론 약간 좀 스탑된 상태이긴 한데, 분명히 뭐 그런 기회가 또 있을 거니까 그런 좌페어를 통해서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정보를 또 얻으셔도 되고, 한국에서도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이 있으니까 불가능하진 않고요. 여러분이 그 미국 취업이라고 하는 확실한 목표가 있고, 그런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학력과 자격 조건, 지난 제가 5편에서 말씀을 드렸죠. 학력 조건과 자격 조건을 갖춘 상태면은 뭐 언젠가는 여러분의 목표를 달성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미국 취업 실전편 첫 단계로 이제 미국 취업의 첫 걸음이죠. 채용 정보 수집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제 입사를 하기 위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그 영문 이력서, 레주메가 되겠죠. 레주메를 그럼 어떻게 효과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e ¿Se ha visto? 206-3217404로 전화하셔서 크레딧 문제를 해결하세요.